아, 이놈의 자갈이, 아유, 엄청 많아갖고, 집에. 아유, 돌밭이야, 돌밭.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연말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살고 있는 미국 워싱턴주는 겨울에, 비가 아주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리스가 요즘 주말에도, 어디 밖에를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다시, 바이러스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요즘 외출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서 놀면 뭐 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겠죠. 크리스가 여기 뒤에 보이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가 이번에 집에 닭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오고 저희가 이제 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좀 많이 해 먹고 하다 보니까 계란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란을 조금 풍족하고 또 영양가 있는 계란을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직접 이렇게 닭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뭐 서론이 길었죠. 바로 본론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닭장 지금 주말에 지금 이틀째 만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뼈대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자재만 조금 사오도록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만 지면은 닭장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뒤에 보이는 닭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땅을 얼만큼 레벨을 맞춰야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레벨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땅을 골고루 평탄화를 해야 되는지 지금 보려고 합니다. 네, 얼추 지금 비슷하게 가고는 있어요. 비슷하게 가고 있고 지금 여기 동그란 기포가 가운데쯤에 있는데요. 얼추 비슷하게 레벨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삽질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Let's take it slow. Where you go, I go too. And if you hit the bottom, I'm going down with you. Let's take it slow. Who cares where we gotta be? You know you'll have a good time wherever you're with me. Let's take it slow. 네, 여러분, 지금 이제 10곱하기 10, 10x10으로 사이즈를 네모나게 레벨을 이렇게 평평하게 잡아뒀어요. 여기 살짝 이렇게 약간 슬로프가 있었거든요. 그 약간 1도, 2도 뭐 이렇게 심한 경사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똑바로 이렇게 레벨을 평탄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10곱하기 10, 10x10 사이즈로 저희가 레벨을 잡아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닭장, 닭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필요한 자재가 어떤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집에 있는 재활용 가능한 나무들을 전부 모아서 오늘 닭장을 만드는 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닭장을 한 이틀째 지금 짓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땅을 팠어요. 땅을 좀 팠고요. 여기 경사가 조금 이렇게 있어, 슬로프가 어느 정도 좀 있어서 첫째 날은 땅을 좀 이렇게 레벨을 평탄하게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죠. 그날 이제 자재, 좀 모자란 자재가 좀 있어서 자재를 사러 마트에 이제 그 홈디포라는 철물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자재를 조금 구매를 했고요. 웬만하면 집에 있는 자재를 조금 활용을 하려고 집에 있는 모든 나무를 아주 총동원했습니다. 총동원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아서 지금 닭장을 짓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크기가 10풋 곱하기 6풋입니다. 그래갖고 6 곱하기 10 해갖고 60 스퀘어 핏 정도 됩니다. 지금 예상은 닭을 한 7-8마리 한 10마리까지는 키워보고 싶은데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또 냄새도 좀 많이 나고 그럴까봐 일단 요 정도 크기로 재웠어요. 또 너무 커지니까 버젯이 또 좀 오버되는 것 같아서 저희 5인 가족이 하루에 계란 하나씩 먹으려면은 5개는 일단 필요한데 5개를 다 날지 모르죠. 또 이 달걀 암탉이 달걀을 하루에 뭐 하나씩 꼭 나누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좀 7-8마리 정도 예상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일단 2x4라는 그 스터드 나무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집에 이 옛날에 집에서 이렇게 그 펜스하고 남은
이 패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패널을 지금 이렇게 사이드에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좀 정신이 없긴 하지만 요쪽이 이제 닭들의 이제 집이 될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딱 막을 건데 이 정면은 막을 건데요. 이 앞에 문을 달아줘서 나중에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 하려고 이쪽에 문과 창문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 네, 여기가 이제 뒤쪽인데요. 그 4 곱하기 4 풋에서 조금 이렇게 1풋 정도 이제 익스텐션을 줘서 조금 이렇게 확장을 했죠. 확장을 해서 이제 달걀을 낳는 산란장이 되겠습니다. 뭐 한국말로 산란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여기 이제 위에 이쪽에 이렇게 문을 달아줘서 위아래로 이렇게 열리게끔 하는 문을 달아준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이런 지푸라기 같은 거를 지금 뭐 공구가 보이지만 이런 지푸라기를 이렇게 이쪽에 쌓아주면은 닭들이 여기서 이제 계란을 낳고 문을 딱 열어서 크리스가 계란을 이제 뺏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지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사이즈가 좀 저한테는 좀 작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조금 구상을 해서 머릿속으로 그냥 뭐 시행착오 막 겪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이 닭들이 이쪽에서 이제 닭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게끔 이제 닭들의 마당이 있고요. 또 여기 집 밑에 또 추가적으로 애들이 또 다닐 수 있게 공간이 밑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튿날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완성을 했고요. 한 3-4일 정도면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분이 닭을 조금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좀 얻고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크리스네 닭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고프로로 좀 이렇게 영상 촬영한 거가 있으니까요. 그거 좀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과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크리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